나마스테. 네, 힐링 요가 오늘 10일강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요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5장 중에 두 번째 자극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우리 몸의 왼쪽 부분에 약간 치우쳐 있고요. 심장의 역할은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온몸 전체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요가를 따라해 보실 건데요. 네, 심장은 심장이 상하면 우울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또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서 잠시 따라해 볼게요. 모두 다 일어나서 다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열어주신 다음에 손을 뒤로 깍지합니다. 깍지 낀 손에서 깊게 깍지를 끼셔도 되고요. 네, 손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살짝 여유 있게 잡아서 상체를 최대한 뒤로 열어주시고 깍지 낀 손은 뒤를 향해서 바라봅니다. 올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살짝 돌려서 집중하는 시간, 숨을 길게 내쉬고 바로 쉬면서 정면 돌아옵니다. 다시 손을 엉덩이 쪽에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깊게 깍지가 껴지신 분들은 깊게 깍지를 끼고 엉덩이에서 손을 떨어뜨리고 살짝 올렸다가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상체 느낌 다시 한번 이완시키신 다음에 정면 돌아옵니다. 바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리를 여유있게 열어주시고 앞으로 숙여서 잠시 멈췄다가 어지럽지 않으시면 여기 어지러우시면 여기까지 어지럽지 않으시면 조금 더 내려가서 손이 멀리 가겠습니다. 최대한 손이 머리 쪽을 향해 있고 시선은 뒤쪽을 바라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손을 먼저 엉덩이 쪽에 고개를 90도 정도에 멈춰서 다시 일으키고 손은 옆으로 풀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손을 뒤로 깍지를 끼고 다시 90도로 내려가고 여기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상체를 확장해 주시는 느낌이고요. 네, 심장을 감싸고 있는 굳은 근육들 내지는 혈관들이 막히지 않게 충분히 이완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내려가서 손이 멀어지겠습니다. 호흡은 길게 내쉬고 잠시 머리 쪽으로 혈액이 쏟아져 내려가고 심장이 조금 더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손은 엉덩이 쪽에 고개는 잠시 90도에서 멈춰서 숨을 내쉬고 혈액이 얼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요. 상체 일으킵니다. 기본적으로 동작은 3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저랑 한 2번 정도 따라 할게요. 손을 좌우로 왔다 갔다. 다리 목이 모아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 뒤에 짚고 두 무릎이 좌우로 왔다 갔다. 네, 두 번째 따라 하실 동작은 소머리꼴 자세입니다. 네,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겹쳐서 가능하신 분들은 깊게 겹쳐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비틀기 자세는 위에 있는 다리를 세워주지만 소머리콜 자세는 눕혀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무릎 관절이 별로 좋지 않다 하신 분들은 세워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 손이 위에 있는 발이 오른발이면 오른손이 뒤로 갑니다. 네, 깊게 네, 손 왼손 팔꿈치를 깊게 눌러서 네, 척추의 정중앙을 깊게 내려가 주시면 터치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뒤로 왼손이 뒤로 해서 오른손을 잡아봅니다. 잡히시면 잡아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안 잡으셔도 좋고요. 등에다가 두 손을 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오른손은 손바닥, 왼손은 손등. 그 상태에서 앞으로 인사하듯이 내려갑니다. 거의 10초 정도 머물러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 내 손은 깊게 풀어서 내 손바닥 위아래로 풀어주기 주먹을 앞으로 쥐면서 가져오기 손을 간손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긴장했던 왼손 다시 한번 풀어주고 깊게 잡아서 멀리 바라봅니다. 네. 네, 반대의 손도 같이 해주겠습니다. 정면 다시 한번 깊게 잡아서 제자리 오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엎드린 자세로 가실 건데요. 다리를 반대 다리 해야죠. 반대 다리 네. 다리 위아래로 바꾸신 다음에 엉덩이를 들었다 놓겠습니다. 소머리꼴 자세 왼발이니까 왼손이 위로 오른손은 팔꿈치를 잡아서 깊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위 상태도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손 뒤로 갔을 때는 굉장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으실 거예요. 네, 짧게 올라가서 손등 등에 내려놓고 네, 왼손은 손바닥 인사하듯이 앞으로 10초 정도 머물러 계십니다. 2, 1, 네. 상체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옆으로 열어서 주먹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손바닥 위아래로 비틀어주기 네, 비틀어줍니다. 자극이 오는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더 비틀어주기 네, 앞으로 와서 오른손 걸어서 반대쪽으로 네, 나옵니다. 반대 다시 한번 깊게 잡아서 당겨주기 제자리 오시고요. 손 바꿔서 팔꿈치에 대고 당겨주기 네, 제자리 오셔서요. 네, 어깨 잡아서 네, 정면 네, 제자리
네, 발을 풀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긴장 풀어줍니다. 이제 엎드린 자세 가볼게요. 엎드린 자세,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때는 코브라, 기본 코브라 자세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얼굴 앞에 위치해서 손바닥을 깊게 눌러주신 다음에 일어나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끔, 네, 위로 올라가지 않고 치골은 바닥이겠습니다. 골반 앞쪽 뼈, 치골은 바닥, 시선 멀리. 네, 그 상태에서 정면 바라보셔도 좋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위로 천장 쪽, 이것도 힘드시면 네, 사선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호흡 세 번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내쉬고 네,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네, 허리 살랑살랑 좌우로 왔다 갔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편안한 상태 유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익숙하게 따라해봅니다. 네, 정면 시선 바라보시고 내려 허리 좌우로 왔다 갔다. 네, 세 번째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자세는 활자세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해보세요. 네, 접었다 폈다 해서 접은 상태에서 그대로 턱은 바닥, 손은 뒤로 해서 발이 잡히시는 분은 잡아보세요. 잡으시되 잡았을 때 무릎이 너무 옆으로 많이 열린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안으로 모아준 상태에서 발을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체가 올라옵니다. 이게 활자세입니다. 발등으로 손을 밀어서 올라올 수 있는 상체를 조금 더 올리시고 발도 조금 더 올리고 네. 5초 정도 유지. 5, 4, 3, 2, 1 내려옵니다. 네, 좌우로 불러서 충분히 이완을 시키고 다시 한번 활자세 들어갑니다. 네, 발. 숨을 내쉬고 발로 손을 밀고 시선 앞에 보세요. 한번 골라줍니다. 옆면이 충분히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네. 다리를 쭉 뻗어서 손을 포개서 이마 숨을 길게 내쉽니다. 바닥에서 깍지를 끼고 한 번 더 손을 뻗어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을 세 번, 한 번 더. 내려오겠습니다. 눈을 내쉽니다. 발끝 세우고 그 상태에서 네, 복부를 조금 더 강력하게 당겨주시면서 전신의 근육을 살려주는 플랭크 자세. 플랭크 10초 정도 유지.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지는 10초, 30초 또 좀 더 늘려서 1분 이 정도 하시면 전신의 근육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다시
올라올 준비. 네, 엉덩이 쪽, 뒤꿈치 쪽으로 가시면서 깊게 아기 포즈. 네, 올라와서 다시 앉는 자세. 네, 반듯하게 뒤꿈치에 일직선 만들어서 앉아주시고요. 네, 늑골을 마사지하는, 명치를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실 거예요. 네, 내 몸에서 갈비뼈가 여기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사이사이를 풀어주겠습니다. 명치에 있는 스트레스, 우리 몸에 우울이나 화가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상체 쪽에 있는 심장에 많은 영향을 주겠습니다. 영향을 줘서 심장을 상하게 하니까 여기 명치를 풀어서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네, 여기 명치 한번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숨을 길게 내쉬고, 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손을 오목하게 해서 가슴을 살짝 치시고, 마지막에는 긴장 풀어주기, 이번에는 문질러주기. 한 번 더 톡톡톡톡톡. 20번에서 30번 두들기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모두 버려지는 걸 느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운을 내 안에 모아주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톡톡톡 치시면서 숨을 내쉬겠습니다. 마지막에 문질러줍니다. 옆으로 좌우로 열어서 손을 좌우로 주먹을 쥐었다 뺐다. 네, 손, 무릎,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긴장 풀어주기. 앉아서 하는 캣카우 자세. 가슴 쭉 내밀어서 어깨 뒤로. 한 번 더 등을 말아서 가슴을 내밀어서 팔꿈치는 뒤로, 어깨도 뒤로.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숨 길게 내쉬겠습니다. 네, 오늘 힐링 요가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요가로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폐, 그리고 심장, 하는 오장을 자극하는 세 가지 장기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합장 인사. 나마스테.